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태평 성대를 꿈꾸는 방송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은서입니다. 아메오사 축구다. 네, 다음은 소통 벌커 플러스 정책 먹방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요. 이 홍보의 힘을 같이 한번 하나로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 벌크업하고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엄청 입담이 좋기로 유명하신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 콘텐츠 진흥원 게임 산업팀에서 열심히 또 게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게임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성욱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예. 박수. 아 반갑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거 헐렁헐렁거리죠? 아 민속촌 같고 좋네요. 예. 네, 하지만 지금 문제가 트위치나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B2B한테도 엄청 누가 뒤에서 잡고 땡기는 것 같아요 이거. 아이씨 잡고 하겠습니다. 아 누가 잡고 땡기는 것 같네. 아니 이게 플레이 엑스포도 궁금한데 아니 개인적으로 양 매니저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아니 혹시 전직 뭐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지. 제가 옛날에 프로레슬링 해설자를 한번 또 한 적이 있어서. 프로레슬링이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하시겠네요? I hate you 뭐 이런 거. 이런 아니 거 그거 말고 아니 좀 저는 한국어로 하고 싶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영어 여기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이걸 왜 해요 내가. 아니 한번 아니 영어로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게 국내 해설이에요. 국내 해설. 그러니까 국내죠. 외국 스포츠를 네. 국내 채널에서 아. 하는 거예요. 아! 아 해버링! 아 무슨 해버링? 아 이거 아 저희 팀장님 같아요. 아 이거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저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 그리고 네, 이어서 네, 네, 국내 네. 게임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로벌로 말하자면 모바일 게임이 전체 게임 중에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북미, 일본 등이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28%, 북미가 27%, 일본이 12%, 한국이 10%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약 12조 원, 그리고 수출액이 4조 2천억 원이고 콘텐츠 산업 중 1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네. 이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주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중소 게임 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뭐 플레이 엑스포 그리고 뭐 e스포츠 활성화 이런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레이 엑스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무려 11회를 맞이하는 11년 됐습니다. 오. 수도권 최대 게임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9일부터 네.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네. 네. 제2전시장 6홀, 7홀, 8홀에서 예, 개최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 네. 또 20여 개국에서 예. 그 이 플레이 엑스포를 위해서 개발사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아. 특히 올해는 중국, 네. 치타 모바일, 뭐 일본, 네. DMM 게임즈, 태국 익스트림, 뭐 네. 인도네시아 멜론 등 각 지역의 그 빅 퍼블리셔 외에도 네. 이란, 카페 네. 바자르, 뭐 베트남, 네. VTC 온라인 등 평소에 만나기 힘든 지역의 퍼블리셔까지 참가를 하셔서 아하. 해외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개발사에게 엄청 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VR, 네. 블록체인, 네. HTML5 등 모바일 PC 게임 외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플랫폼의 개발사 그리고 국내외 퍼블리셔도 참가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게임 기업에게 이번 플레이 엑스포 뭐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기회인데 그 일반 그 기업들 B2B한테도 엄청 엄청 좋아서 놀랐어요, 얘가. 엄청 좋은 기회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 게임쇼도 갔었던 기억이 나요. 아, 예. 딱 가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아. 제가 나름 그 가일이라는 캐릭터로 아, 20연승을 이상 라데꾸 해서 저희 네. 그래서 나고 하는데 저는 그거였는데 그 저기 목욕탕 아 보자 혼다 미리 콘텐츠 진흥원이 e스포츠 이쪽에도 관심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e스포츠 산업이 또 준비하고 있는 정책 사업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간 그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위상을 중국이나 미국 등에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경기도가 10월 달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뭐 아마추어 대회,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그리고 관련 산업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 e스포츠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그 5월 11일에서 12일까지 양일간 플레이 엑스포가 열리는 킨텍스 여기 또 특설 무대에서 예, 월드 e스포츠 챌린지 2019 넥슨이랑 또 같이 하는 건데 작년 경기도가 발표했던 그 e스포츠 육성 계획의 하나로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많이 제공해주고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대회 요 목표를 가진 국내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우리 경기도. 근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 경우는 없었다는 그렇죠. 말씀. 그렇죠. 후원 형태는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회 종목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롤. 예, 배틀그라운드. 네. 그리고 이제 아빠도 하고 아들도 하는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크카. 아, 크카 그래요? 게임 잘 몰라요. 아, 예, 그래 보여요. 예, 예 세계 종목으로 예, 진행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섯 개국 170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를 해서 총상금이 종목당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그리고 세 개 종목에 걸쳐 총 2,400만 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대회의 핵심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는 현재 그 경기도에서 또 추진 중인 또 다른 사업인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해서 또 열심히 또 경기도와 함께 게임 산업의 미래를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으신 분. 아 이게 진짜 주안점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플레이 엑스포 오시면 눈이 뒤집어져요. 저희 지금 와이프가 된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 아니면 그 전에? 아니요. 나도 그게 궁금한데. 지금 와이프랑 같이 갔었는데 당시 게임 이런 거 잘 재미 없어 하는데도 가니까 막 무슨 뭐 VR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 번쯤 진짜 가보시는 게 진짜 괜찮지 않을까? 진짜 이 게임이라고 해서 뭐 그런 진짜 그런 게임만 있는 게 아닌가?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 게임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저기 부대행사도 또 많잖아요. 예, 네, 엄청 많고 엄청 많습니다. 됩니다. 관련 산업 무슨 인재 육성 시스템? 뭐 요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e스포츠 선수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선수들은 극히 적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선수의 수명도 짧은 게 또 그 현실이고 해서 이런 선수들 혹은 선수를 지망했지만 실패한 분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해왔던 거 요걸 바탕으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 마련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프로 선수들이 은퇴 후에 진로로 생각하는 직업 1위가 바로 그 게임 크리에이터. 뭐 트위치나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이렇게 하는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그리고 2위가 프로게임당 코칭스텝. 그래서 저희가 은퇴 예정 선수들 그리고 프로 선수가 되는데 좀 실패한 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그리고 코칭스태프 양성 과정까지 저희가 또 양성과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좋으시니까 엄마 어머니들 게임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그 부모들에게 이 게임 스포츠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은 돈으로 일단은 승부를 하셔야 돼요. 자, 국내 게임 시장 규모 뭐라고요? 12조 원. 수출액 4조 2천억. 그리고 게이머 페이커 아시죠? 두 분 연봉이 몇백억이에요. 연봉 아시잖아요. 알죠. 와, 이거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약 200명이 이렇게 돈을 합쳐도 페이커 연봉 못 따갑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웬만한 게임 회사 뭐 연봉도 높고 그리고 이게 선망의 직업이라서 지금 뭐 취준생분들한테도 게임 회사가 굉장히 특히 제가 있는 판교는 꿈의 도시. 저기 옮기실 거예요 직장? 그렇게 연봉 많은 대로.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댓글로 우리 태평꿀 성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게임 산업 중에 또 경기 게임 오디션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게임을 지원해줘서 역주행을 꿈꾸는 재도전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아카데미 뭐 다양한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경기도가 함께하는 게임 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gcon.or.kr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아니면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또 지원하실 만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중소분들 그리고 인디게이머분들 네.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각 산하기관 그리고 경기도 타 지자체 관련 그 여러 종사자 여러분들 지금 이 양성욱 매니저님이 우리 태평골 성대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두실 수 있는지 이게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쪽쪽 빨아가시네요. 아, 여기만 믿고 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 먹방 그리고 소통 벌크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